61번. 함수 y는 a 사인 가로 b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 d 값을 각각 구하라. 단 a 0보다 크고 b 0보다 크고 c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거 중요 문제네. 중요 문제네.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프 일단 사인 그래프지. 사인 그래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제 뭘알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주기하고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네.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3. 주기도 구할 수 있지, 주기? 주기. 여기 보니까 2분의 8부터 2분의 3파이. 요게 한 주기잖아. 요게 한 주기라고, 한 주기.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에서 주기가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 그럼 주기가 얼마야? 파이네, 파이.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한 주기다. 파이다, 파이.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 그럼 주기가 파이면은? 그러니까 주기는 x의 계수로 우리가 이제 알수 있지.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b는 이제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분의 2파이는 파이가 된다. 파이에서 b는 얼마? b는 2. 그거 b 나왔네. 그다음에 이제 그 b 나왔고 b. 그리고 이제 a랑 d는 우리가 최대 최소로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으로 연립을 해서 구하는 거지. a랑 d는. 자, 그 a가 0보다 커. a가 0보다 크니까 주어진 그래프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a가 0보다 크니까 a 플러스, dgd. 그래서 a 플러스 d는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3이라. 이거 연립을 한다고, 연립. 연립하면은, d는 마이너스 1, a는 2. 그치? 그러니까 a는 2, d는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암산해야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암산해야 된다. 나오고, 그러니까 주어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A 값 나오고 B 값 나오고 D 값 나오고 C 값만 구하면 돼, C 값. 일단 이제 는 거, 아니 구한 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A가 2니까 2 사인 2x 플러스 C 마이너스 1. 그럼 C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래프 한번 보자고. 야 요즘 지나네. 그러니까 C 값을 구하려면 C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래프에서 이제 지나는 점 하나만 넣으면 돼. 뭐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편하지. 0,1. 0,1. 0,1 지나니까 그럼 1은 그럼 x가 0, x 0 집으면 0이 되지 0.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러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 그러면은 2 사인 c는 넘어가면은 플러스 2가 된다고 2. 그러니까 사인 c는 얼마가 되냐? 양변의 2로 나누면 1이지 1. 사인 c는 1. 그러면 c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까 그럼 2분의 파이네. 2분의 파이에서 c는 2분의 파이. 요거 중요 문제다 요거.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 100%지 100% 시험 문제. 62번. 62번. 함수 y는 a 코사인 가로 bx 마이너스 c 플러스 d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 d 값을 각각 구하라. a 0보다 크고 b 0보다 크고 c는 짱이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최대값이 나왔네. 4. 최소값 나왔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주기도 알수 있지, 주기. 주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한 주기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 그러니까 그래프를 알수 있는 게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주기야, 주기. 주기. 그럼 먼저 주기부터 하자, 주기. 자, 주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여기 계속 반복되잖아, 반복. 그러니까 주기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다. 그래서 6분의 13파이 빼기 6분의 파이를 한다고. 그러면은 6분의 12파이. 2파이다, 2파이. 2파이. 자, 그럼 우리가 주기를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B지, B. 그러니까 주기는 이제, 그 사인 주기가 2파이잖아, 2파이. 요거를 절대값 b로 나눈 게 주기야. 근데 b가 0보다 크니까 이제 나누기 b가 되는 거지. 요게 2파이란 얘기야, 2파이. 그럼 b 나왔네. b는 1이네. 이거 b는 1.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a랑 d. a랑 d. 그럼 최대값은 a 플러스 d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최대값 최대값하고 최소값.
그래서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으로 우리가 쓰면은 a 플러스 d는 최대값이니까 4, 4고, 그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요걸 이제 연립을 하는 거지. 요거를 연립을 해. 연립을 하면은 두개더 하니까 2d는 2. 그럼 d는 1이네. 연립하면 d는 1이 되는 거고, 그럼 a는 3이네, 3. 그 아마 나왔어서 a, d, b값 나왔다. 그럼 c만 구하면 돼, c. 그럼 c는 어떻게 하냐? 자, 마지막 c. 아, c. 그러니까 a값 나오고 b값 나오고 d값 c만 구하면 된다, c. 그럼 어떻게 구하냐, c는. 그럼 a, b, d에다가 이제 구한 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만 한번 집어넣으면 되지. A, B, D. 그래서 자, A, B, D를 집어넣어. 그럼 Y는 3 코사인, 자, B가 1이니까 그냥 X가 되겠지. X 마이너스 C 플러스 D니까 플러스 1이다. 1, 1. 자, 그럼 이제 어떤 점을 집어넣냐? 요네개점 중에서 요 점이 그래도 조금 만만해 보인다. 뭐 어떤 걸 집어넣? 그치, 이거 6분의 7, 6분의 10, 이거 조금 숫자가 크니까. 6분의 파이, 4. 요게 6분의 파이, 4를 지난다. 그럼 이거 대입. 대입. 그럼 y에다 4 집어넣고. 그럼 4는 3, 코사인, 6분의 파이 빼기 c 더하기 1. 그럼 이거 1 이항해. 1 이항하면은 3, 코사인, 6분의 파이 빼기 c는 3. 양면 3으로 나눠주면은 1. 그러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빼기 c. 그럼 코사인 1 나올 때는 코사인 0일 때 1이잖아. 1. 코사인 0일 때가.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되지. 얘랑. 그래서 6분의 파이 빼기 c는 0이 돼야 돼. 0. 그럼 c는 그래서 6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답이. 그래서 a는 3, B는 1, C는 6분의 파이, D는 1. 여기 답이다. 63번. 함수 f(x)는 a 절대값 sin bx 플러스 c의 최대값이 2분의 7, 주기가 3분의 파이, f18분의 파이가 2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 자, 이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절대값 들어갔지? 사인에. 그러면 이 사인에 절대값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우리가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사인 x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자고.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가. 요거지?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렸어. 요거. 자, 근데 여기에 그럼 b는 이제 그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 일단 b는 이제 내비두고 우리 그래프 모양을 좀 봐야 돼. 그래프 모양.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 붙어버리면은 요 저기 x축 아래에 있는 거, 요게 위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주기는 어디가 되냐?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야. 주기가 반으로 줄어. 주기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사인 x의 주기는, 그러니까 y는 절대값 사인 x의 주기는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돼버려. 반, 그러니까 0 파이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이가 된다고. 파이. 그래서 지금 그럼 여기 이제 그 절대값 일단 주기부터 구하죠. 절대값. 그 절대값 사인 bx의 이제 주기를 구하는 거야. 주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주기가 3분의 파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기가 3분의 파이고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b를 2파이를 b로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이가 들어가야 돼. 파이.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이거 어렵다, 이거. 아, 이거 어려워.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야.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b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b분의 파이. 그럼 b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니까 b는 3이 되는 거지, 3. 3. 그 다음에, 자, 최대값, 이거 b 나왔고, 그러면 a랑 c는 이제, 요 a랑 c는 최대 최소로 구하는 거지?
일단 근데 자 최대값이 2분의 7이다. 최대값.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그 사인 그러니까 절대값 사인 x 이게 자 y는 사인 x 사인 x 그러면 사인 x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sin s의 최대 최소는 그 1하고 마이너스예요. 근데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붙어버리면은 최대는 1인데 최소는 0이 돼버려. 위 이거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야. 얘가 그러니까 주기는 이제 최대 최소랑 관계가 없고 b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가 sin bx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가 0이라고. 그러면은 함수 f(x)에서 최대값이 2분의 7 나온다는 얘기는 뭐 1일 때지. 절대값 sin bx가 1일 때겠지. 1일 때. 1일 때니까 a에다가 1을 곱해서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뭐냐면은 a 플러스 c가 2분의 7이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절대값 sin bx가 0일 때니까 최소는 그냥 c가 되는 거야. 최소는. 그러니까 a가 없어져 버려. 최소값에서는 이게 0돼 버리니까 최소값이 절대값 안에가. 자, 그래서 일단 식이 두개 나왔지. 식이. 자,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여기 파이가 되는 거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다음에 일단 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최소가 안 나왔는데 최소 나왔으면은 쉽게 푸는데. 근데 F18분의 파이는 2다. 그럼 이것도 집어넣으면 되겠네. F18분의 2. 그러면 F18분의 2. 그러면 A 사인 18분의 2. 근데 여기 BX. 그러니까 B가 아까 3이었지. 그러니까 3 곱하기 18분의 파이. 그럼 6분의 파이네. 약분하면.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사인 6분의 파이. 이게 얼마다? 2다.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a 더하기 c는 2. 그럼 뭐 어떻게? 요거 두개 열립을 하면은 a는 3, b는 2분의 1. 그럼 두개 다, 그럼 세개다 더하면은 b 3, a 3, 2분의 1. 그럼 3, 3, 2분의 1. 2분의 13이 답이다. 2분의 13. 64번. 함수 f(x)는 절대값 코사인 a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5이고 주기가 4분의 파일 때 f12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라. 단 n은 0보다 크다. 자, 이게 절대값이다, 절대값. 그 원래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가지, 이렇게. 너무 크다.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얘가 이제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일단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은. 근데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 붙어버리면은 요 x축 아래에 있는 거 요게 위로 올라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변해. 이게 절대값 코사인 x의 그래프라고. 그러면은 얘는 주기가 뭐가 되냐? 주기가. 그러면은 얘의 주기는 그러니까 y는 절대값 코사인 x의 주기는 뭐가 돼? 주기는 요거지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 파이. 그러니까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빼니까 파이라고. 그다음 최대값은 최대값은 1이 되는 거지, 1. 최소값은 0. 0이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 절대값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이러고 최대값이 5. 일단 주기부터 하자, 주기. 자, 주기가 4분의 파이다. 그러면 주기는 절대값 코사인 파이의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를 뭘로 나누냐? A로.
절대값 A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그냥 A로 나누면 돼. 그 뭐가 나와야 된다고? 4분의 파이. 이게 4분의 파이가 나와야 돼. 그럼 A가 나왔네. A는 4. A는 4. 자, 그 다음, 여기 이거 문제가 쉽잖아. 이거 최대값이, 아, A가 4. A가 4. 그 다음에 최대값이 5다. 최대값이 5. 최대값이 5? 그럼 최대값이 5니까 얘 값은 그럼 얘는 절대값 그러니까 A 값은 요 X의 계수 A 값은 최대 최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주기에만 영향이 있다고 주기에만 이게 뭐냐면은 코사인 X 그래프 이거잖아 이거 그럼 만약에 주기가 이제 바뀌었다 주기가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주기가 바뀐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바뀌는 게 최대치는 똑같아. 최대치는 똑같아. 최대치는 똑같은 상태에서 주기만 바뀐다고. 그러니까 a에 관계없이 절대값 코사인 ax의 그래프는 그 0부터 1까지야. 봤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얘는 최대값 나오려면 얼마? 1이 나와야지. 1.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1이라고. 그러니까 1에다가 b를 더하면 5란 얘기네. 그 b는 얼마냐? b는 4네. 비가 4다. B가 4. 그게 구하면 되지. 그렇게. 여기가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0부터 1까지. 아, 근데 구하는 게 AB가 아니라 F12분의 파이 값 구하는 거구나. F12. 그러면 이제 FX 나왔지? 그럼 FX는 절대값 코사인 A가 4였지. 그러니까 코사인 4X 더하기 4다. 그 구하는 게 12분의 파이. F12분의 파이는 절대값 코사인 그 x에다 12분의 파이지 3분의 파이가 되네. 더하기 4. 그 코사인 3분의 파이는 1대 루트 3대 2.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라고. 그 절대값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뭐 2분의 1이니까 2분의 9가 되지 답이. 답이 2분의 9다. 2분의 9. 6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 함수 y는 a sin bx 플러스 c, y는 a cosine bx 플러스 c의 계수 구하기. 삼각함수의 뭘 이용해서, 야, b는 뭐냐, b는? b는 x의 계수잖아. 그럼 주기를 이용해서 b를 구하고, 삼각함수의 뭐를 이용해서 a랑 c,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지고 식이 두 개가 나온다고 A, C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하겠지. 그 다음에 3번, 2번의 식과 뭐가 함수값 그러니까 FX 값이 나왔다고 주어진 경우 연립을 해가지고 A, C의 값을 각각 구한다. 근데 얘랑 얘 연립을 해가지고 A, C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만일에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진다고 최대값하고 함수값 그럼 요두개 연립이야. 요거 안 알려주면은 그렇게 풀면 되고 그다음에 함수 2번 함수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의 계수 구하기 삼각함수의 뭐를 b는 똑같아. 그 x의 계수는 주기를 이용한다. 주기. 그러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지. 얘네들은 2파이고 그 까먹었네.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뭘 이용해서 a씨 값을 구하냐 함수값. 그러니까 이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최대 최소가 없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함수값이 두개 나오겠지. 두 개. 두개 나와가지고 이제 연립을 해서 AC 값을 구하는 거지. 좀 쉬었다 하자.